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호걸 언니들의 요즘 저희 절친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이경혜 씨 나오셨는데, 이번주에는 개그 우먼들 중에서는 1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동생 중에 가장 재주가 많고, 도전력도 풍부하고, 막무가내인 우리 조혜연 씨 나오셨습니다. 막무가내죠! 막무가내죠! 저도 이제 봤는데, 야, 옛날에 왜 도루묵 여사 있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요? 여기 이병헌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야 돼. 도루묵 여사. 우리 조혜련 씨는 요즘에 또 사랑의 펀치라는 노래를 냈잖아요. 예. 사랑의 펀치는 펀치를 날려. 아픔도 한 방에 한 방에 날려.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인생이 후회 없게. 사랑의 펀치.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인생이 후회 없게. 사랑의 펀치.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지 않아요? 난 괜찮아. 난 늘 골골했기 때문에 골골로 쭉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아프다 이러는 거 잘 몰라. 난 진짜 건강해졌어. 그래서 골골팔십이라고 나 난 진짜 건강해지지 않았어. 나는 옛날보다 살도 좀 찌고. 살도 좀 찌고. 사실은 암 걸려서 5년 동안 지내고 나서 확 달라졌어. 다 때려 먹을 수 있어. 전이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배고파 뒤질 것 같다고. 가자마자 막 이거저거 막 시켜요. 그만큼 먹잖아. 그래 놓고 이제 배가 불러 죽겠대. 배고파 죽겠다 그러더니. 내배 관리까지 할 거냐고. 나는 내배 관리 내가 알아서 해. 체격은 작은데 마음은 굉장히 넓잖아. 최고죠. 정말 디테일하죠. 여러분 저 마음 넓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보면 되게 까칠하고 난 군기반장이라는 얘기 들으면 되게 섭섭하다. 군기반장을 해본 적이 없어. 너 나한테 군기 잡혀본 적 있어? 군기는 안 잡혔는데 언니가 은근 카리스마가 있어. 그냥 은근 그거...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성민 씨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성미 언니? 재수없지. 난 내가 생각해도 재수 없어. 조용히 좀 해봐. 아 싫어. 니네가 얘기할까봐 그래. 너무 일단은 솔직히 앵앵거렸어. 앵앵거리면서? 앵앵거리고 이렇게 자분자분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내가 아픈 데 있죠. 부족한데 그런 거로 콕콕 집어내. 근데 그 콕콕 집어내는 거는 이성민 씨뿐만이 아닐 거예요. 최련 씨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언니 나 MBC 처음 만나자마자 야 너 이 개물린 자고 이거 있잖아. 아 개물린 자고인지 몰라고. 야 너 그 칼 자고 그랬지. 여기 이렇게 칼 맞은 그래. 것처럼 칼 자고. 그것 때문에 최련 씨 딱 보면 혜련아 너 여기 칼 자국 말이야. 내가 그 항상 이렇게 내가 방송 보면서 느낀 건데 언니 칼 맞은 거 아니야. 언니 나 어렸을 때 걔한테 물었어. 언니 성대모사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그거 좀 수술하면 어떠니. 그래서 성형한 거야? 세 번 한 거야. 그래서 열번이죠. 여기 옛날에 이렇게 딱 칼 자국 있었다니까. 그래서 조회를 하면 그거부터 생각났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7살 때 제가 경상도 고성 살 때 임신한 개가 있는데 멍멍아야 돼. 그리고 여기를 물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막 된장을 딱 붙여 여기 덫이 나갖고 얼굴이 이만해져가지고. 야, 진짜? 또 금방 했어요. 가지고, 많이 부드러워졌어. 그래. 이게 없어졌어. 이제 조혜련 하면 이거 없지. 그렇지. 그렇죠. 이성민 씨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 다 이용렬 씨가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어쨌든. 이용렬 씨가 중간에서, 얘 이성미라는 애가 있는데 사람 참 괜찮아. 저기 가서는 얘 이경지디가 있는데 사람 참 괜찮아. 그래가지고. 계속 몇 달을 해가지고 몇 달을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별로라고 생각했어. 별로라고 생각했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언니 안녕하세요. 너 우리 모임에 나올래? 네, 맞아 그렇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해서 갔는데 모르는 애가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뭐 잘 보고 있어라든지 뭐 뭔 말 해줬는데 이거 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최고로 인사받은 거야. 그 정도. 얘기할 게 내게 주세요, 좀. 내가 지금 느낌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해, 편집해서 못 쓰게 하려고 그러던 거야. 왜 언니 이렇게 방어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서 가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 부원님이 왜 후배가 인사하는데 그래?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내가 막 그랬더니, 제가 원래 속은 안 그런데, 뭐, 주주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다음에 이제 같이 친해졌을 때, 누가 인사하고 후배가 그러면, 이러자고. 좀 길게 좀 리액션 좀 해. 그러니까 그래 반가워. 내가 성미 언니랑 좀 친해지면서 이제 보니까 되게
되게 연예인 하기에는 안 맞는 성격을 갖고 있어. 되게 쑥스러워하고. 생활 속에서 나온 거야. 너는 개그맨 안 했으면 장사꾼 했을 거야. 난 진짜 잘하라. 정말. 난 진짜 이거 제주 삼다수도. 저기 제주 삼다수 여기 진짜 호걸언니랑 딱 맞아요. 물 진짜 2리터씩 마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협찬 좀 해줘요. 제주 삼다수 출연료를 안 줘. 어? 무조건 제주 삼다. 제주 삼다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제주에서 직접 만든 삼다수예요. 어? 자 협찬 주세요.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참 뭐든지 조혜련 씨는 뭐든지 열심히.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가운데 앉아있는 게 오늘 주인공 같네. 아 옷도 너무 덥게 입고 집에 제일 이상 보이는 옷. 조혜련 씨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오는 거 못 봤는데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서 언니한테 체감 잡히려고. 그러니까 있어 보이려고 연예인다우려고. 언니 있잖아 경실 언니는 항상 이렇게 저를 지적을 해요. 야 너 화장 바꿔 온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런 거야. 오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내가 한 거거든요. 왜? 출연료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13분 늦었잖아. 아니 1시 59분인데 아직 4km가 남은 거라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 다 왔네 길이 막혀 이렇게 그랬더니 괜찮아 뭐라 안 할게. 그냥 욕 안 주니까. 근데 기억나는 게 내가 MBC에 그 연예대상 최우수상 후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일산이라 내가 청담도 가서 메이크업을 받기 싫은 거야. 그래서 메이크업을 내가 했어. 그리고 머리를 MBC에서 했어. 딱 연이 왔어. 야, 네가 메이크업 했니? 이런 거야. 그래서, 어, 언니. 문 다 떴잖아. 아, 진짜. 연예인 나와야 된다고 이러나. 너 뭐야 오늘 최우수상 후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연예인 나와야 돼. 그래갖고 내가 연예인들이 잔치니까. 그렇지. 이쁘게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상식인데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심지어 최우수상에서 떨어졌어. 에이씨 이경실 씨만. 그 다음부터 경실언니랑 녹화야? 머리라도 좀 잘 오늘 이거 언니 사실은 머리 오늘 40분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야. 지난주 어, 잘한 거야. 지난주 경연이는 어. 머리를 나도 봤는데 너무 띄웠더라고. 남양주 가프처럼 띄웠어. 언니 여기 한껏 살린 거야. 분수대야. 평생들 아니던 망토까지 막 이렇게. 너무 더워 나도. 경연이랑 나랑 비슷한 게 많아. 명품 그것도 명품이더라고. 어, 막 언니 막 명품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많이는 없어. 많이는 없어.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네. 라떼는 말이야. 이성미 씨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7교실? 제7교실. KBS 거구나. 김영건 거구나. 김영건, 이준석. 어머나. 양락이까지 들어왔을 때다. 아, 선생님. 김영건 오빠 선생님. 저 뒤에 서 있어 누가 또. 저 뒤에 지금 그 아버님이 누구였어? 전유성. 다음 출연. 아니 나다. 아 언니구나. 도치가겠네. 이성미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뭐야 빨리 앉아. 저 몇 살이야? 잊어먹었는데. 자리 여기 자리 하나, 둘. 여기가 성미 자리 아니야. 너무 예쁘다. 자기 자리 잊어버리나 그래. 그래도 학기 찾아온 게 어디예요? 그때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 언니 양락이 뭐야 양락이. 방학 중에 선생님이 수단해서 참.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소크라 베이컨. 자. 오늘은 저게 먹혔어. 병진이 오빠 앞에 장두소 오빠야? 어머 어머 웬일이야. 저런 걸 하면 되게 빵빵 터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웃기기가 쉬웠었던 것 같아. 아, 이런 거 저런 걸 못 봤을 그렇지,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이 만드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웃기기가 더 힘들어졌지.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요즘에 내가 개그 우먼을 했으면 나는 안 됐을 나도, 것이다. 나도 못 했을 근데 거야. 근데 조혜련은 지금 해도 돼요. 얘는 해도 돼. 지금 해도 돼. 얘는 지금 해도 충분히 돼. 그래도 저런 거는 연기니까? 연기니까 하는데 심형래 씨랑 같이 할 적에 진짜 많이 웃더라. 난 죽고 싶었어. 왜? 왜? 펭귄 여자친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펭귄 옷 입고 여기 동물의 왕국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고 그거까진 괜찮았는데 SBS에 와가지고 심형래가 온 거야. 불안하더라고. 왜 코너라면 또 뭐 동물 같은 거 할 텐데 아니나 달라? 어느 날 이성미 보니까 개탈 써 있는 거야. 심형래가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꼬리를 좀 더 흔들고 혀를 많이 내. 그리고 이런 걸 열심히 해. 그리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때 죽고 싶었어.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이성미 씨가 지금 몇 년도부터 했죠?
80년. 41년 차요. 나왔을 때요. 42년 됐지. 그래가지고 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이성무 씨를 계속 보고 자란 거야. 이성무 씨의 개그를. 개그 우먼으로서는 이성무 씨 혼자였었어요, 그때? 1호. 없었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2년 있다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지? 그때 들어왔던 게 이선민. 지영옥 언니? 지영옥도 그 뒤일 거야. 지영옥. 그리고 나서 이제 임미숙, 이미와 이경애. 아하. 몇 년 동안은 계속 혼자만 개그우먼이었네요? 혼자 독식을 했지. 오호. 그래. 누가 하나, 이쁜 하나 들어갔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끝났지. 다행히 그래도 개그맨이라고 시키니까 그나마 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어허. 왜냐면 쉴 시간이 없이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어려 보여. 아니, 얼굴 워낙 조그마하니까. 조금해서 오그라들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쌍꺼풀 있는 사람들이 눈가에 주름도 많거든요. 맞아. 나도 이 언니 눈이었어요. 찝은 거거든. 아, 너도 그래? 나 찝은 거야. 찝은 거야? 조혜련 씨는 야금야금 조금씩 많이 했죠? 난 많이 했지. 요거부터 시작해갖고 요거 찝고 요런 거는 이제 안 했는데 요쪽을 조금 찝었지. 이마도 집어넣잖아요. 이마 넣었지. 부채 넣어서 감각이 없어 아직도 이렇게. 그래.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사극을 하는데 이걸 쪽을 줘야 되잖아. 그때 너무 내 얼굴이 충격이라서 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부채 안 넣었어. 왜? 불편해? 그냥 너무 아파. 조혜련 씨는 내가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과감해요. 난 참 많이 후회했어. 후회 많이 해. 내 삶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못 찾고 이랬는데 그거를 딱 만족시켜줘서 이제는 이제 제자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정말 제가 많이 얼굴도 좋아졌잖아. 그리고 이뻐졌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됐어. 우리 그때 만나서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삶이 그랬어. 그래. 정서 불안이었어. 옛날에서 맞아. 경실언니 딱 만났는데 경실언니가 고정을 몇 개 하고 있어. 내가 경실언니보다 못한가 보다 막 이러면서 밥을 사이 막 어떻게 하면 이경실을 이기지? 막 어떤 날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김효진 대사가 더 많은 거야. 쪽매난 이쁘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내 코너인데? 내 코너. 가만 있어봐. 안우정 감독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 코너로 만들어. 이런 거에 온갖 있잖아. 그런. 그래. 감각강념이 있었어. 꽂혔어. 한때는 이성미 언니가 고정을 열몇 개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나 다 접고 캐나다로 갈 거였어. 미쳤구나. 배가 불렀구나. 근데 이게 탁 놓고 가는 이 언니를 봤을 때, 아, 이거보다 더.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게 있나 보다.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본 여자 개그우먼 후배들 중에 가장 여린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너도 마찬가지야. 맞아.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조혜련 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중간에 이렇게 끼어넣는 거지. 언니 중간에 끼고 하고 그래. 그게 트렌드야. 많이 쳤나 봐. 일단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조혜련 씨는 못 싸우지.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이렇게 언쟁을 피하더라고요. 그래. 그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조혜련 씨는. 그게 너무 못 싸우지. 우리는 또 우리 지금은 더 못 싸우지.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만 찍혀가지고 나가면 이게 우리가 잘해서 싸워도 저쪽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작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는 무조건 싸워. 무조건 양보하고 싸우지. 무조건 말아야지. 가해자가 돼. 무슨 일? 우리 같이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게 진실을 떠나서 그냥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면 그래. 그게 그냥 진실이 돼서 그다음에 그래.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변명이 돼요. 좋아. 그렇죠. 이거는 오랜 세월 하면서 겪어본 건데 그래서 연예인들이 언쟁을 피하려고 그냥 묻어가고 또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 닫고 산 지 오래됐어. 그런 점에서 박나래. 나래도 보면은 야 진짜 분장쇼를 그렇게 잘해낼 수 없나. 그러니까 분장으로는 네가 최고 아니었냐? 골룸으로. 우리 때는 얘가 최고지. 내가 길을 펴고 안영미, 강유미, 박나래 같이. 그렇지.